와, 멋있다. 와, 에피소드. 세네드 컴온! 컴온?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존버해서 마지막 주차에 포인트를 몰빵하시고 그 선수 다 가져가신 다음에 아이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인 다음에 아이콘을 드시고 그 다음에 얼토치를 네, 바라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토치 이벤트 나올 때 쯤에 아이콘 존버하면 무각으로 먹을 수 있다 했잖아요. 제가 아이콘 무각으로 먹는 모습을 직접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일단은 토치 이벤트 들어보시면 저는 일단 1680까지 모았어요. 아마 1565만 모이면은 토치 이벤트에서 제라드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번에 리그왕에서 나온 프티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걸 얻고 싶었으나 조금 더 빨리 얻기 위해서 성능이 썩 좋진 않습니다만, 네, 제라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쭉쭉쭉 먹으면 돼요. 쭉쭉쭉.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 이제. 자, 시도. 1300. 불트위스 얻고, 얻고. 불트위스 먹고, 그 다음에 에드가 먹고, 또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언니 얻고, 언니 얻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태현 선수 얻고, 그 다음에 김인성 선수 얻고, 죄다 울산이네, 진짜. 죄다 울산이네, 진짜. 홍철 선수 얻고, 다 울산, 진짜. 얻고. 타가트 삼성이죠, 삼성. 얻고. 그 다음에 세징야 대구. 얻고. 그 다음에 홍정호 전북. 얻고. 그 다음에 조현우. 얻고. 울산. 다 울산이야, 220이야. 이야. 지금 네번더 깜지, 네번 더, 그러니까. 네 번. 잘 나가, 울산 네. 선수들. 자, 조현우까지. 성공! 조현우 컴온! 와, 21만이야, 조현우. 같이 세다. 좋아. 그러면은 여기서 제라도 누르고, 교환하기 누른 다음에, 자동화면은, 안 돼, 내가 자동화면 안 돼, 씨. 왜 자동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 뭐야. 아, 진짜. 자동화면 제라드, 누가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 놨어? 자동 왜안 돼? 관상용이야, 뭐야? 뭐야, 씨. 자, 조현우까지 집어 넣으면, 파이팅! 우리 자. 울산 선수들, 전북 선수들, 안녕! 지금, 와, 이 화려한 K리그의 올스타들이 사라진다. 제라드에게 흡수된다. 와, 멋있다. 와, 에피소드. 세네드 컴온! 컴온? 제가 무각으로 된다고 제라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봅시다, 한번. 자, 스탯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가속 108, 시속 107, 컨트롤 드리블 뭐 준수한 편이긴 한데 약발이 일단 3이고 태클도 막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고 해서 중거리도 좀 좋고 중거리가 좀 좋네, 중거리가 좀 좋은 편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사특성. 제가 볼 때는 근데 약발이 3인 게 조금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거기다 개인기 힐트윌. 아니 아수어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김보경이랑 비교해보자, 한번. 살짝 아수어 걸리네. 김보경이 지금 105잖아요? 약발이 있어야지 좋은데. 아, 이렇게 비교하니까 더 낫네? 5벌 6 차이 나는데 살짝 더 좋은 감이도 있다. 그러네. 살짝 더 좋네. 이렇게, 괜찮네. 이렇게 5벌을 딱 떨어지네.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죠, 어쩔 수 나 없죠. 5벌 때문에 김보경을 쓰긴 써야 되지만,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보자, 한번. 써봅시다.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 한번. 그렇지. 여기다, 와. 여기다. 제라드다! 아이, 반다이크야. 너. 너지! 아우! 아우씨! 자. 제라드 하면 중거리 슈팅이지! 와! 지렸다. 와씨. 가자. 왔다! 일렸다! 이야! 오. 세레모니 봅시다, 한번. 중거리 의외로 좀잘 들어가네. 얼굴 똑같아, 근데. 오케이, 리어풀. 됐어. 가보자, 한번. 근데 지라드는 좀 뒤로 빠져있다. 지라드는 다르게. 지라드 앞에 나와있는데, 항상. 그니까. 때려봐! 그렇지! 역시 지라드는 중거리 빨이다, 진짜. 왔다. 걸렸다.
이렇게 그냥 이 거리에서 걸리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네. 제라드는 진짜. 제라드. 자, 오른발만 되죠? 오른발. 우와, 이게 들어가네? 제라드. 여기 쓴 다음에 이렇게 빵 때리면은 약발이 3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죠? 자, 저는 오늘 약속대로 스티븐 제라드 먹었죠? 먹어버렸죠? 인증 오늘 영상을 오늘 만들었기 때문에 또 빠꾸는 또 구라 아님? 전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신 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제라드 얻기 위해서 정말 존벌해서 얻었으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따로 추가 현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